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코로나 거리두기가 격상되고 난 후부터 다시 강제백수로 한 두 달을 집에서 쉬었거든요. 그랬더니 살이 너무 많이 찐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확진자. 그래서 지금은 제가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고, 다이어트 시작한 지한 2, 3주가량 지났는데요. 영상 업로드가 좀 뜸하죠. 사실은 영상은 찍긴 많이 찍었어요. 찍었는데 편집하면서 보니까 다른 사람이 있더라고요. 카메라 안에. 전 줄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살이 많이 쪘는지. 다 지웠고요. 저기 뒤에 나올 등산하는 영상도 4주 정도 전의 영상인데 보시면 마스크를 썼는데도 막 통 밑에 막 살이 막 삐져나와요. 지울까 하다가 그래도 그런 모습을 한번 박제를 시켜야겠다. 사실 너무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프고 먹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제일 첫 번째로 짜장면. 저는 다이어트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짜장면이 그렇게 먹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비비큐 황금 올리브. 제가 정말 치킨을 좋아하고 여러 가지 많은 치킨을 먹고 즐기지만 꼭 다이어트만 하면 이상하게
프라이드, 특히 BBQ의 황금 올리브가 그렇게 땡겨요. 그래서 매일 그거를 먹는 먹방 영상을 보고 대리만족을 하지만, 사실 먹방 보는 게 대리만족인가요? 보면 더 먹고 싶지. 그 어떤 유튜버님의 말씀처럼 자기 전에는 뭘 먹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잠을 잘 안 I wanna say something but you are all that I see. You got dynamite. That smile's gonna be the end of me. I bet you taste like chocolate. Can I have it for free? I'm an explosion. That smile's gonna be the end of me. I wanna say something but you are all that I see. You got dynamite. That smile's gonna be the end of me. I bet you taste like chocolate. Can I have it for free? I'm an explosion. That smile's gonna be the end of me. That smiles, that smiles, that smiles, that smile's gonna be the end of me. I wanna say something, but you are all that I see. You got dynamite. That smile's gonna be the end of me. I bet you taste like chocolate. Can I have it for free? I'm an explosion. And that smile's gonna be the end of me. You cannot lie over my tie. You cannot lie over my tie. You cannot lie over my tie. Let's take each other out. You cannot lie over my tie. You cannot lie over my tie. You cannot lie over my tie. Let's take each other out. Let's take each other out.매번 그렇지만 먹고 나면 이렇게 막 밀려오는 죄책감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답답해서. 과연 여러분들은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시나, 아니면 과연 이 지옥같은 다이어트를 하고 계시는 건가, 그런 것도 궁금하고 카메라를 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보다 먹고 살 빼는 게 더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요즘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먹고 살 빼는 것도 힘들고 정말. 그리고 제가 한 두 달 넘게 실직을 강제백수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올라오는 영상들의 유료 광고가 좀 자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많이 힘들었구나 하고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들 영어 공부 열심히 잘하고 계신가요?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시온스쿨을 통해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꾸준히 영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도 제가 느껴질 만큼 영어 실력이 는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특히 시온스쿨의 동영상 강의. 동영상 강의가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됐는데요. 진짜 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강의 퀄리티가 너무 좋거든요. 강의 선생님께서 초보자도 알기 쉽게 잘 가르쳐 주시고 또 포인트만 쏙쏙 잡아주시니까 코로나 끝나면 얼른 해외여행 가가지고 제가 배운 거 또 공부한 거 한번 써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요즘 너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추천하는 강의는 무엇이냐, 바로 기적의 영어 탈출기 100인데요 이 강의는 무엇보다도 초보자들이 쉽게 따라올 수 있도록 구성되었고요. 그리고 정말 영어 공부한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들만 꼭꼭 집어주기 때문에 제가 이 강의로 공부를 하면서도 꼭 여러분들께, 구독자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었던 강의입니다. 그동안은 영어 공부를 머리로만 해왔는데 시온스쿨을 통해서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서 머리가 아닌 입으로 말로 반복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실생활에서도 쉽게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는 영어가 저도 모르게 학습되는 것 같아서 저도 가끔 깜짝깜짝 놀라곤 해요. 이게 아마도 시온스쿨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끝장 패키지 파이널이라는 강의를 한번 쭉 훑어봤는데요. 역시나 이 강의도 기존의 강의만큼이나 너무 좋은 강의 같더라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배우 김수현님과 하정우님께서 메인 모델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정말 많은 분들이 시온스쿨을 통해 가지고 영어 공부 하시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끝장 패키지 파이널이라고 왕 초보부터 고급까지 문법부터 실전까지
단 하나의 패키지로 끝내는 완벽한 구성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 나왔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아이패드 에어 4세대 그것까지 할인해가지고 같이 구매를 할수 있으니까 영어 공부도 하고 싶고 아이패드도 필요하셨던 분들은 시온스쿨을 통해가지고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영어 공부가 힘들거나 아니면 틀에 박힌 영어 공부에서 벗어나고 싶으신 분들은 정말 시온스쿨 제가 강력 추천드리니까요. 더 이상 영어 공부로 헤매지 마시고 시온스쿨 꼭 한번 해보세요. 제발. I bring. I bring. You bring. You bring. You bring. You bring. He brings. He brings. He brings. He She brings. brings. She She brings. brings. She brings. 네, 제가 시온스쿨을 통해 가지고 3개월가량 영어 공부를 해왔는데요. 시온스쿨 팬과 그리고 동영상 강의를 모두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짧은 후기를 말씀드리자면, 우선 시온스쿨 팬을 통한 영어 공부는 제가 여태껏 경험해 보지 못한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10년 이상을 영어 공부를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해왔는데, 사실상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영어로 쉽게 내뱉을 순 없었거든요. 그런데 시온스쿨 팬을 통해서 머리가 아닌 입으로 영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영어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점이 있어가지고 정말 제 영어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동영상 강의로 부족한 개념들을 꽉꽉 채워주니까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영어 공부로 많이 스트레스 받거나 힘드신 분들, 그리고 특히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정말로 시온스쿨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